생일을 맞은 노인들을 위해 생일잔치 봉사로 기쁨을 전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충남 아산에 있는 가을동화주간보호센터에서 복지TV 충남방송 한빛문화예술단이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한빛문화예술단은 가정에서 생일을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가을동화주간보호센터 소속 어르신들을 위해 분기별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댁에서 자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생신을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공동체에서 축하해드릴 때 어르신들이 더 흐뭇해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보람을 갖고 예 저희들이 지금 될 수 있으면 어르신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신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태식 사무국장은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공연을 해주어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